탐나는 맛 알토란 눈 오는 날 생각나는 겨울의 참맛 첫 번째 요리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손질을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배워봅시다. 이제 보통은 시래기를 오래 끓인 다음에 삶은 다음에 물은 다 버리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시래기 물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요리에. 일단은 요거 지금 약간 따뜻한 물인데 이렇게 해서 네. 한 30분 정도 담가놔요. 그러면은 잘 풀리거든요. 예. 벌써 지금 아까 바삭바삭하던 게 들어가자마자 나물 끼가 나. 그죠? 벌써 네. 네. 숨이 확 네. 죽었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옮겨가지고 와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여러 번 이제 헹궈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래기 있고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네. 네,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 씻어냈고요. 이렇게 해서 씻고 나면 이제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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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시래기 물까지도 요리에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삶은 물을.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시래기 말고. 그럼 뭐 어떤 효과를 위해서 들어가는 걸까요? 그 재료가? 시래기의 맛을 네. 한층 더 진하게,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극대화. 아. 식재료의 맛을 극으로. 정답. 똑같은 무 말랭이. 그 아, 물을 같이? 네. 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창의적이다. 예,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 극기하는 맞겠네요. 예. 맞지. 네. 아, 그 선배님 혹시 뭐 이렇게 좀 아니, 나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된장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오! 된장을 조금. 정답! 역시. 된장! 된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넣지죠. 네, 된장.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맹물? 맹물? 맹물, 아. 그냥 물입니다. 아. 아이고, 끓여 물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 보통 시래기 삶을 때, 요, 이 풋내. 네. 그죠? 요걸 잡기 위해서 사실은 부가적으로 재료들을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맛을 더 살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여기서 포인트는 셰프님 포인트 그거네요. 딴 거를 뭘 첨가하지 않고 네. 순수 그렇죠. 물로만 한다는 그 포인트 자체. 네. 그래서 국물, 그 물을 사용한다는. 맞습니다. 아. 자, 그럼 사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삶아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네. 자, 이때 넣고 아, 찬물에 넣는 겁니다. 네. 찬물에 넣고 30분. 아. 끓기 전부터 그냥 처음부터 네, 시작해서 30분? 30분 동안 끓인 다음에 불을 그냥 끄고 네. 뚜껑 열지 말고 이 상태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냥 두는 거예요. 최대한 아. 줄기까지 네네. 수분을 다 먹을 수 맞습니다. 있도록 네. 서서히 식히면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 네.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 진하다.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풀어졌는데 보십시오. 우와, 딱딱 떨어지죠? 툭툭 떨어지네. 예. 아, 그 지금 저기 냄새만 맡아도 진짜 맛있는 시래기국 냄새나요. 자, 그래서 물을 좀 빼볼게요. 와, 저 물 색깔 보세요. 이 물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이때까지 저 귀한 걸 버렸다니. 이게 진짜 진국이고 천연 소화제고 소화제. 천연 비타민이잖아요, 네. 저게. 요렇게 해서 그냥 차처럼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시래기 차? 예, 차처럼, 구수하게. 아, 차처럼? 저 아. 개인적으로 뭐 둥글레라든지 뭐 요런 차보다 훨씬 더, 예. 한 잔 드셔보실래요? 아니, 먹어보라고 아, 네. 일부러 끓였는데 설마 우리 안 죽였어?